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클리오를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클리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서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3월 말 가량해서 지금 50개 주에서 다 그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아나나 이런 도박 같은 것도 보시면은 주마다 다 다르고 어떤 데는 총기 소유와 뭐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도 다 주마다의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주가 통틀어서 하와이주 제외하고 다 지금 마스크 의무 해제를 지금 3월 말경에 이미 도입을 했거나 해제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영국이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를 가지고 있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회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접종률이 높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은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지금 마스크 해제라던가 아니면은 방역 패스 완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기초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 아예 만남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남이 이제 조금씩 있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지금 뭐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연설을 들어보면 24시간을 하겠다. 이미 3차 접종자는 많은데, 3차 접종자 접종 백신을 맞으라고 해놓고 방역 패스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다 해서 네. 백신 맞으신 분들에게 24시간 자영업자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 화장을 조금 하고 밖에 가까이 나갔다가 이제는 색조 화장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초 화장 업체들보다 색조 화장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클리오는 색조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는 뭐 아닌 듯 아닌 듯 바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색조를 아닌 듯 아닌 듯 바르는 거예요. 다들 알고 보면은 나 화장 안 했다고 다 우기시는 분들도 그 이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다 화장 안 했다고 우기는데 다 화장한 거예요. 그거 기초적인 색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색조를 까지 바르는 것도 지금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유가 없거나 혹은 뭐 이제 막 아예 집에 있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립스틱이 팔리지 않았고 뭐 우스갯소리라면 이제 연인들도 데이트를 안 하니까 립스틱이 더 적게 팔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립스틱을 연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게 된다는 그렇죠? 스킨십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마스크 오프 시대로 만약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색조 화장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지금 기초 화장 라인도 있지만 색조 화장 전문 기업이라서 색조 라인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199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페리페라랑 클리오랑 구달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구달은 이 청귤 세럼으로 유명해요. 여성분들 가운데. 구달은 기초 화장인데 페리페라랑 클리오가 그 색조 화장이에요. 그 Z세대 MZ세대를 굳이 나누긴 싫은데 MZ를 굳이 나누자면 M세대의 앞단은 81년에 있고요. Z세대는 뒷부분에 이제 95년생 이 정도까지 가죠. Z세대가 좀 더 젊어요. Z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디한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고요. 예. 제조 설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기업이죠. 설계도면만 네. 그려가지고 파운드리 그 TSMC에 옮겨주는 그거랑 똑같이 클리오는 ODM, OEM사에다가 생산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뭐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되고 나서 그걸 봐서 유통 마케팅만 하고 생산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EM, ODM 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클리오는 어떤 아이디어와 뭐 설계 뭐 이런 것만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클리오가 지금 색조 전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던가 그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다 일반적으로 기초에 방점을 둔 그 화장품들이고 특히 중국인 그리고 면세점이라는 이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망가져 있죠, 주가가.
그런 반면에 클리오는 전혀 다른 그 어떤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설화수 그리고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는 면세점에서 주로 팔리는데 클리오는 온라인 그리고 H&B 헬스앤뷰티죠. 뭐 그 왓슨스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왓슨스 바뀐 거랑 그 랄라블라로 바뀌었죠. 랄라블라 그다음에 올리브영 이런 쪽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일본, 미국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이나 이런 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색조고. 그러니까 이런 클리오의 어떤 이런 특성들이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리오의 매출 구조가 조금 좀 다르다면서요. 코로나 국면에서 빛을 발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오르고 있지만 이 굉장히 지금 LG생활건강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죠. 말씀을 많이 드렸고 LG생활건강은 이런 식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그 뭐 우리가 강남 아파트, 그 다음 삼성전자, 그 다음 뭐 이런 거, 그 옛날에 뭐 응팔 보면은 딱 들잖아요. 장기적으로 상승한 거. 그 중에 또 이제 LG생활건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초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무슨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 때도 안 흔들리던 LG생활건강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그거는 지금 면세점 라인, 그리고 중국인이 너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흔들림이 나온 거다. 지금 금융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10년 선을 지금 이 시기에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보다 중국 면세점 라인이 무너진 게 LG생활건강에는 더 악재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클리오는 국가별 매출 비중이 중국이 일본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랑은 전혀 다른 지금 그 국가별 매출 구성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이 20%로 1위고요. 중국이 16%, 그리고 미국이 4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인 대상, 그리고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두 개 회사와는 전혀 다른 매출 그 국가별 비중을 갖고 있다. 일본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4%여서 이 일본과 미국을 합치면 이제 24%니까 중국을 이제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소녀 감성을 담은 페리페라, 아까 나왔죠? 페리페라가 인기고, 자연주의 컨셉, 이거 기초 화장품, 구달도 인기가 있습니다. 클린 뷰티라고 클린 뷰티 마케팅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페리페라가 색조 화장이 인기인데,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 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색조에서 기초로 간다. 그래서 4%에서 미국을 늘릴 예정이고, 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다,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지금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의존도가 낮고, 주력 채널도 다릅니다.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랑 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다 그냥 면세점에서 파는 거고, 면세점이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클리오의 주력 채널은 온라인이었고요. 그 다음 H&B 채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온라인 채널이 매출 비중이 30% 후반대입니다. 압도적이고요. 매출 비중이 20% 후반대인 건 H&B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까워요. 그래서 면세점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트래블 버블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국가별 이동이 풀려가지고 면세점이 완전히 살아나는 국면이 온다. 그러면 클리오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면세점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국면 있죠? 지금같이 국가별로 마스크 완화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국가별 이동이 완전 자유롭게 풀려서 여행이 예전처럼 돌아갈 2, 3년 전처럼 돌아가려는 상황 그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 과도기적인 부분에서는 클리오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면세점 부분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클리오의 매출 구조는 지금 이 팬데믹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 넘어가는 시점, 기초에서 색조로 가는 시점, 그리고 온라인하고 그 H&B 채널, 그 다음에 이 지금 중국 의존도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클리오가 다른 그 우리나라 대표 두 개 회사보다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클리오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주 맞춤 완성인 그런 매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마존 채널에서의 성장도 무섭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일본 20%, 미국 4%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다 온라인을 주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16%인데 중국을 확 여기서 드라이브를 더 걸어서 점유율을 넓힐 생각이 없어요. 없고 일본이 20%를 지금 찾아오는데 이것도 다 온라인 쪽인데 일본은 오프라인을 늘리려는 계획이고 미국은 온오프라인을 다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 색조에서 기초로 넓혀가지고 한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넓히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에 집중 투자해서 중국이 안 되는 거를 중국이 비중이 적기도 하지만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비중조차도 지금 그 정도만 그 현상 유지하는 이 전략이에요. 아마존,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채널에서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MZ세대 타겟으로 한 페리페라. 이게 뭐 아까 Z세대 선호하는 트렌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라고 했는데 M세대까지 섞어서 MZ세대에서 페리페라 아까 보셨지만 어린 소녀 감성이에요. 되게 소녀처럼 어리게 화장하는 그 스타일. 근데 페리페라의 잉크 더 벨벳 제품. 이게 아마존에서 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 브랜드 구달. 구달은 기초 화장이죠. 여기서 청귤 들어간 거 되게 유명합니다. 구달. 예. 청귤 비타시 세럼. 토너 패드가 큰 폭의 매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비건, 그 요즘에 햄버거나 이런 데서도 인기가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들 때문에 구달 비건 라인이라고 여기 살구 콜라겐 크림이 성공적으로 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1월 달 기준 아마존 매출 55% 부분이 페리페라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28%가 클리오, 그 다음에 17%가 구달.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색조 화장이 80%입니다. 그리고 17%가 구달. 그러니까 색조 전문이라고 해서 기초가 없는 건 아닌데 색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나마 이제 나 주근깨라도 가리고 기초라도 하고 나왔던 사람들 말고 아예 그냥 내팽개쳤었던 분들은 이제 기초에다가 색조까지 바르고 이제 외출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채널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 손에도 이제 판매 호조가 되고 있는데 H&B 채널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지금 클리오도 면세점이 아니라 H&B라는 것도 강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이 풀리고 면세점이 풀리면 클리오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 채널은 우리나라의 내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면세점이 없다는 것은 해외 그 여행객이 풀렸을 때 면세점 그게 없다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 올리브영이라는 걸 알라블라 가서 사니까요. 올리브영 어워즈라고 매년 하는데 1년 쉬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했는데 연간 4만 2천여 개의 상품과 1억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부문별 수상 상품을 매년 원래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꼽힌 게 베이스 메이크업 부분하고 마스카라 부분에 1위 한 게 바로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류. 그리고 아이라이너 부분 1위가 킬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게 꼽혔습니다. 이게 원래 H&B 채널에서 일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점유율을 넓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본을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일본의 대체제로 지금 나왔기 일본 색조의 대체제로 똑같은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인데 가격을 낮게 들어가서 점유율 넓혀서 그동안 이 인지도를 넓혀왔던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서 이제 1위를 꼽혔습니다. 이전에는 2019년, 18년에는 5개 부문 1위를 연속으로 차지했던 기록이 있었고요. 그래서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류 누적 판매량 1,500만 개 돌파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요 자세한 그 상품 내용까지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랑 아까 마스카라 요 그 컬링이 좋고 지속력이 오래되는 요즘에는 이 컬링이 많이 잘 풀리는 것들은 싫어하고요. 지속력이 센 것들을 지금 MZ세대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속력이 좋고 짱짱한 컬링력을 갖춘 킬러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프라인, 중국 오프라인 클러클리오 매장 전면 철수했습니다. 네. 중국은 안 하겠다는 거죠. 2018년도에 일본 시장 진출했고 구달 오픈마켓 Q10 그리고 구달이 오픈마켓 Q10하고 일본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온라인에서 시작했는데 온라인에서 잘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클러클리오 매장을 전면 철수했는데 일본은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잘 돼서 대형 잡화점 로프트랑 플라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청귤 비타C, 이거 아까 9달 라인이죠. 청귤 V 토너패드, 청귤 V 크림 3종. 요게 중국과 일본 최대 화장품 미용 종합 사이트 에트 코스메틱 플라자 그리고 로프트 도쿄엔즈 579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클리오는 일본 비중이 2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일본의 매출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데 일본도 온라인이 강세였는데 여기서 오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매출 비중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일본하고 미국을 건드리는 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빠져나가서 그 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빠진 클리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잉글우드랩이라고 미국의 99%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의 매출 비중이 강한 회사들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국면이어서 중국인과 그리고 플랫폼을 면세점으로 주로 두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조금 더 나중에 갈 확률이 높고요. 클리어나 잉글우드랩처럼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전면 철수를 했고 이를 이제 일본 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실적이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네, 클리오가 물론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는 그 당시 가격은 회복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62억까지 빠졌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139억으로 다시 두 배 이상으로 회복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턴어라운드한 부분을 그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2018년에 여기서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바닥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3바닥, 뭐 4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3만 원대입니다. 여기서 2018년 영업이익이 빠지면서. 근데 여기를 이제 다시 두들기면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6년에 상장이 되었고 2018년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도전하러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원대에 지금 있는데 3만 원의 돌파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3만 원이 돌파되면 이제 2018년에 그 장대 양 음봉으로 빠졌었던 그 3만 5천 원, 6천 원 라인도 도전할 수가 있겠죠. 일단 1차로 3만 원대 박스권 상단 부분 여기는 실적이라든가 지금 어떤 이슈 이런 거에 힘입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2만 3천 원 정도에서 3만 원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만 원 돌파가 되면 상당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주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잉글우드랩이라는 이 미국의 99%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본사도 미국에 있는 이 회사의 주가는 좋아요. 작은 회사지만. 이게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본격적으로 풀리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월등했던 이 회사들은 여행이 정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떠나서 여행이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잘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여행이 잘 되고 면세점이 활성화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전혀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해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PCR 검사를 받으면 나갈 수 있게 뭐 풀어주는 국가가 하나둘씩 생기는데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그 전처럼 행동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보이고요. 그 사이 과도기를 메워주는 게 이런 잉글우드랩이나 클리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그 세밀하게 나눠서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화장품주가 올랐었거든요. 이츠환불이라든가 코리아나 같은 것도 같이 다 움직이고 코스맥스 같이 이런 그 사실은 코스맥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국 면세점 비중이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인데 지금 그냥 빠진 거예요. 실적도 좋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전면적으로 하루 오른 거를 그냥 따라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클리오 그리고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잉글우드랩 이렇게 매출 비중이 아예 중국과 다른 쪽에 있는 것들만 조금 중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코스를 건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날 그냥 화장품주가 테마가 불어서 하루에 다 올라갔던 것들은
그게 되게 단기적인 성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화장품주에 대해서 아주 뷰가 좋은 건 아닌데 그 화장품주에 대해서 지금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갈라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또 밑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클리오, 잉글우드레, 그다음에 OEM, ODM 기업 중에서는 코스맥스. 왜 그러냐면 코스맥스는 사실 중국의 온라인 기업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메이드 인 중국 그 회사들이 잘 되면 그냥 좋은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분위기상 빠진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색조 화장이 좋다고 얘기 드렸는데 중국의 색조 화장에 지금 색조 화장과 온라인에서 파는 걸 꽉 잡고 있는 기업이 퍼펙트 다이어리인데 퍼펙트 다이어리를 코스맥스가 꽉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퍼펙트 다이어리가 잘 팔리면 잘 돼야 되는데 코스맥스는 지금 그냥 우리나라 분위기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왜냐하면 실적을 보시면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매출액 계속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해서 영업이익은 두 배가 됐는데 지금 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그냥 빠졌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네. 이런 것들은 강하게 반등할 그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중국에 치우쳐지지 않은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잉글우드레 그다음에 클리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